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수입 대체와 정책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적극적인 수입 대체화 전략을 통해 자국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20개 주요 산업의 수입 대체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및 현지화 규정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산업으로는 제약, 무선전자, 항공, 의료, 조선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30일 신보호주의 국제 환경과 러시아 수입 대체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시장의 효과적인 진출 전략에 대해 밝혔는데요. 코트라는 수입 대체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의료, 기계, IT 장비 등의 분야에서는 단계별 현지화를 통한 현지화 비중 확대 전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입 대체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식품 가공, 경공업 등의 산업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현지 경쟁사 분석을 통한 틈새 시장 공략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병권 코트라 글로벌 전략 지원단장은 러시아는 에너지 중심 경제 구조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변모하는 변곡점이 놓여 있다며 수입 대체화 전략은 그 시발점에서 러시아 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